잉여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레고 같은 로블록스 캐릭터를 멤버들과 각자 8등신 캐릭터로 한번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꾸미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은 벤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이런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걸 입게 되면, 구매하게 되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캐릭터 체형이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옷도 입히고 여러가지 입히면은 잉여맨 캐릭터 같겠죠? 이런 진짜 사람 체형으로 된 로블록스 캐릭터를 각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세요. 한번 만들어볼까? 뿅! 우리 모두가 자기 캐릭터를 요즘 로블록스 느낌으로 꾸며봤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누구부터 해볼까 했는데, 오케이, 단미호님부터. 요즘 로블록스 버전, 그러니까 옛날 버전 보여주시고 요즘 느낌의 로블록스 캐릭터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를 만들었고요. 네. 하나는 저거, 하나는 요르르 버전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단미호 캐릭터는 원래 이랬지만 요즘 로블록스 버전으로 꾸미면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자 한번 변신해 주세요. 와우! 짜잔! 왜 이래 체인소맨! 왜 이래 체인소맨! 체인소맨이 왜 나타나냐고. 어, 진짜 잘 만들었는데, 진짜 로블록스 캐릭터 같지가 않아. 다른 게임 같아. 다른 게임. 좀 어색해요. 맞아, 레고 같은 느낌이 조금 더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쁘네요. 꼬리도 만들었고, 그리고 담미호님의 트레이드마크 헤드폰. 맞아요. 표현도 왜 이래? 왜 그래? 표현도 굉장히 잘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옷도 되게 잘 만들었네요. 똑같다. 네. 요즘 로블록스 버전은 이렇단 말이야. 이쁘네요 그래도. 그다음 보여드릴 일상은 요르르 버전입니다. 그다음 요르르? 요르르인데, 그럼 요르르 캐릭터 먼저 보자. 일로 와봐 요르르. 자, 요르르 캐릭터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제가 갑니다. 자, 요르르 캐릭터가 과연 요즘 8등신 캐릭터가 된다면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담미호님이 만든 요르르 공개합니다. 공개! 오! 짜잔! 이쁜데? 아, 진짜요? 다행이다. 요르르 느낌이 물씬 납니다. 토끼 머리띠 하며 양갈래 머리. 좋은데요? 귀엽다! 체인소맨씨,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찢어버리고 싶은 만큼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와우. 오. 아니, 로블록스 캐릭터 이렇게까지 변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레고 버전이 좀 나는 좀 친 것 같긴 했는데, 그래도 이것도 이쁘네. 이쁘다. 이뻐? 요르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좋아요. 그 다음에는 리아. 야호. 가만히 계시면 되고요. 네, 리아 캐릭터를 8등신으로 꾸민다면 과연 존재감이 됐을까? 엄청나게 잘생겼죠. 근데 네 캐릭터는 좀 잘생겨지기 좀 어렵긴 해. 아니에요, 제가 꾸며봤는데 저의 외모는 아니, 못생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비율이 문제였어요. 아, 저는. 비율이 문제였다. 그치, 약간 레고 같은 비율이 좀. 아, 이 옷도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치. 옷도 좀 이쁘게 꾸미니까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 아, 뭐 입어볼게요. 자, 리아 캐릭터를 8등신 캐릭터로 꾸민다면, 로블록스 최신 버전 캐릭터로 꾸민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지? 최! 안녕하세요? 야! 야, 그냥 비율만 늘어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이 널찍한 다리. 와! 널찍한 다리. 와! 와! 이거 안 되거든요. 진짜? 모델 아니? 뭐라니까! 와! 와! 진짜 달라 보여 리아야. 얼굴은 똑같은데? 아, 비율이 다르니까 얼굴이 살잖아요. 야, 뭐임? 아, 진짜 모르겠어요? 자, 그럼 리아가 또 다른 캐릭터 뭘로 꾸몄을까? 아,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잉여맨님을 좀 꾸며봤어요. 아, 잉여맨 캐릭터를 꾸며봤다. 잉여맨 로블록스 캐릭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근데 잉여맨님이 약간 네, 이게 네. 약간 너무 남자다운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여자면 어떻게 될까 아, 생각해봤는데 굉장히 매력이 넘치더라고요. 오케이. 잉여맨 레고 캐릭터가 만약 8등신 여자 캐릭터가 된다면 공개. 안녕하세요. 헐 징그러.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자 쥐늑대 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쥐늑대 캐릭터가 과연 8등신 요즘 로블록스 캐릭터가 된다면. 야! 눈이 없어, 눈이 작아졌어. 야, 뭐야? 슈퍼 히어로 랜딩. 야, 뭐냐고? 야, 이거 앞에 스니카도 있어, 스니카. 와우. 콜라 아니야, 저거? 그니까, 콜라도 매달고 다니고, 야. 나약한, 요즘 젊은이들처럼 나약한 그런 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와우, 멋있어, 멋있어, 야. 완전 쥐늑대 현실 스타일. 야 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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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늑대 이렇게 강력해진 거냐고. 특수부대 쥐늑대였습니다. 오케이 그럼 다음 잉여맨. 자 그 다음에 다 본 거 같은데 이제 내 차례구만. 이번에 잉여맨을 만약 8등신 캐릭터로 만든다면 한번 볼까요. 여배뿅 여배뿅 과연 잉여맨 그 자켓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파란색 넥타이에 이렇게 바지까지. 키가 좀 작네요. 너 좀 크다? 너 좀 크다? 아이 뭐 그 정도 찢는 거 가지고 되나? 아 너무 큰데 너?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누굴 만들까 하다가 미호를 한번 만들어봤어. 미호 캐릭터가 또 이쁘잖아요. 그래서 단미호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보았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미호 저는 이 누나가 더 마음에 들어요. 미호의 그 핑크색을 뺀 흑화 버전을 하나 만들어봤습니다. 예쁘죠? 와 근데 이거 진짜 로블록스 캐릭터 아니야. 진짜 이뻐. 그니까 너무 이쁜 것 같아. 근데 나는 아무래도 캐릭터도 이쁘긴 한데 지금 손 풍기라고. 이것도 이쁘긴 한데 지금 레고 버전이 더 좋았는데 뭐 로블록스가 또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해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진짜 와 이런 실물이 나올 줄은 몰랐지 나는.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잉여맨 로블록스 멤버들 캐릭터가 8등신이 된다면 오늘 캐릭터를 꾸며봤는데 이쁜 것 같아요. 그쵸? 이뻐 이뻐 그래도. 맞아요 이뻐 이거. 약간 제페토하는 것 같다. 그 뭐지? 그 게임 이름 뭐더라 진짜? 제페토. 아 맞아 제페토 같은 느낌이 나긴 해. 인종 제페토 같은. 제페토 같은 느낌이 나는 것 같고.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또 8등신 캐릭터 꾸며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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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